신호를 대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단이 냉동 폭파 장면을 관람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름만 하고 식사하시고 네, 작업장에 보면 할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서 네네네.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각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성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문혜환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각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은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함께 이룩하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간에 여러 번 합의가 있었지만 정상들 간의 합의라도 못하는 것은 이분이 사상 최초입니다. 더구나 그 정상회담을 이끄는 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난한 맥스썬더 훈련이 끝나는 금요일 이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판문점선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 그 사람들은 한을 얹을 때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을 딱 이렇게 이걸 풀면서 이렇게 찡겨 끼워줘야 돼. 안전하게 이것보다 상진하거든. 보금질하거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에 다시 한번 뜻을 함께했습니다. 다음날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미 양국의 공동은 대북된 것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영한뉴스TV 고유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향해 여러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회담 성사의 희망과 함께 취소 가능성도 시사한 겁니다. 네, 북한의 판문점에 막고를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을 막 처음에 이제 해궁을 한 것이고 여기서 뭐 나 찍을 거 없을까 이렇게 잡아준다 그 말이야. 안전하게 생활 때부터 자, 익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 우리는 이게 더 트럼프 대통령은 대각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들을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거는 이걸 찡겨주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에 이거 그냥 하다가 한쪽으로 싹 쓸려볼 수가 있거든. 이걸 딱 하고 삼지? 삼지라고 하셨어요? 왜 삼지하면 석굴하게 세 개 들어간다 해서 삼지라고 해요. 그리고 활을 보호한다 해서 보금지라고 한다고 이거 가죽으로 만들면 돼.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 네? 몇 도 정도? 온도는 멀리 해가지고 몇 도가 아니라 만져봐가지고 이렇게 딱 구워서 이렇게 만져보면 뜨뜻해야 돼. 그 정도 해야 돼. 60도? 그렇지. 그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핀 것이. 근데 그거 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피게끔 해서 네. 보내주거든. 네. 지어놓고 자, 작업장에 가서 봅시다. 네.